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서로 속여먹고 살지.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리와 부조리가 난무하고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일 일어납니다. 큰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민이나 가자. 정말로 떠나고 싶은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이르기도 전에 우수수수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복음의 그 높은 이상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우리 인간 현실과의 괴리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이제는 점점 더 건널 수 없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복음의 그 높은 이상과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까지 하셨고,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마저도 폐기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것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책의 맨 마지막에 하신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그것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음을 고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속고 속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또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고한 묵종이라고 합니다. 이 지고한 묵종,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이 지고한 묵종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고한 묵종은 문제 해결과 함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과 함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하여 멀리 이천리나 넘는 길을 걸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의탁합니다.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죠? 외삼촌이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당시 관습은 사촌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지방에 가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처음 그 땅에 당도하였을 때 우물가에서 아리따운 라헬을 만났고 첫눈에 뿅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인데
시력이 나빠서 언제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자신에게 주시면은 7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하여 무료 봉사하겠노라고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함으로 7년을 며칠 같이 여기며 즐겁게 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년 후 기다리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신혼 첫날을 보낸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기절초풍할 듯이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이나 뼈 부서져라 일한 대가가 전혀 예상 밖이니 마음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라헬은 아무렇지나 않은 듯이 형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것이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하면서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무료 봉사하였습니다. 도합 14년을 무료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창세기 31장 7절의 기록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머슴으로 부리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의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바로 서로 속고 속이는, 속여먹고 사는 그러한 속임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있습니다. 예, 과연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속임수의 세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또 이 속임수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들의 눈을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해도 일단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내 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을까? 야곱이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눈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며 이용만 하는 외삼촌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억울함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현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설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그 억울함을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를 현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현재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언제나 미래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꾸다. 바꾸다는 말과 마음을 단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회개한 나를 어여삐 여겨서 이 나쁜 상황을 곧 호전시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예. 그때 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과 그 형량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예,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나쁜 영향이 계속 나한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영향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걷는 육체의 일을 내가 이제 중단하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이제부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예. 그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고한 묵정의 명백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야곱의 일은 회개 여부를 떠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자신의 속임을 뼈저리게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는 통 안에 회함만 있지만 회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최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쉽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그리고 거부해버립니다. 그 거부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고 예. 그 죄의 나쁜 영향을 그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예. 되풀이하니까 당연히 그는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에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두 가지 엄청난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상처받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감춰진 분노에 관한 얘기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로부터 해결되기가 굉장히 해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난제 중에 하나인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해방됩니다. 또한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큰 그릇이 됩니다. 이 큰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을 견딜 수 있게 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은 거룩한 성숙을 이루며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아무리 동떨어져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세상은 뭐라 성실과 인내로 심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의 씨앗이라고 하면은 나는 끝내는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뭐 특히 부도덕한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심어 나갑니까? 그런데 끝내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현재는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하는 일이 그저 심은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나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서 나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끝도 없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야와 라헬 그리고 몸종 빌하와 실바를 통하여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수모와 역경과 억울함을 극복했던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자녀로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통하여서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성장하였는가. 몽땅 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성장하였다는 것, 교정되고 성장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싫어하는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고 사랑하는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원치 않은 사람, 원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실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사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한다고 하여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경감하고 그렇게 하면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생명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냥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창살이 되어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절대 부동으로 만드셨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이정표가 이쪽을 향해다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느냐? 75세 된 노인을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바보 이삭입니다. 야곱은 사악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는 젊습니다. 그죠? 이삭보다는 현명합니다. 학벌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야곱과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책값은 좀 띄어먹을 망정 장자권은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이정표를 따라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걷는 중에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서 대속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신 당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째, 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속적이라는 의미,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경주 지진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산과 바다가 있고 지구에는 평평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균형한 굴곡이 있으므로 자연이 긴장하게 되고 어디에선가는 그 긴장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가을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경주 사람들이 그 지진을 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주 사람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진을 당할 때 그냥 두려워하고 재수없어 땅값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신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에서 대속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나의 인내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 내에서 만났던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자기가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을 여러분 막연한 허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누구 대신에 당하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저 너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들 보고 그냥 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의 불의와 포악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그것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 네. 바로 묵묵히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그 고난을 견딜 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끌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낭비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부조리한 세상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더디더라도 아무리 극심한 방해가 있더라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옴을 우리들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이정표를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